관세청 마크에는 187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878년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 있었던 이제는 우리나라 관세 주권의 상징이 된 두모진 회관을 시작으로 어느덧 140여 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부산 본부 세관, 현재 본부 세관을 포함해 12개의 세관 약 1100명의 직원이 부산 경남 권역의 관세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현재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약 75%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환적 화물의 95%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환적항입니다. 2019년 기준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화물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74년 말 정부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부산항 제5부두 건설 공사를 시작하여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자성대 부두를 완공했습니다. 부산세관은 1978년 당시 약 5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이후 신선대 부두, 간만 부두 등 북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 신설과 2006년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항만인 부산 신항이 개장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1978년 대비 약 40배 증가한 2,191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했습니다. 1978년 부산에서 자성대 부두가 완공되던 해 경상남도 통영 소매물도에는 밀수감시소가 설치됐습니다. 5,60년대 성행하던 속칭 대마도 특공대 밀수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잔당들의 밀수까지 뿌리 뽑기 위해 설치되었던 소매물도 감시소는 80년대 들어 첨단 시스템을 갖춘 감시정이 투입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87년 폐쇄되었다가 2011년 관세 역사관으로 탈바꿈해 이제는 소매물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 60년대 대일 밀수 방지를 위해 남해안 감시선단 본부로 운영되었던 경남 남부세관은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는 대우, 삼성 등 양대 조선소의 수출기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물류 흐름의 요충지 양산에는 부산항 및 신항과 연계하는 내륙지 세관의 역할을 맡은 양산세관이 있습니다.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과 LCL 화물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양산세관은 50여 개 보세창고 및 7개 산업단지, 2,100여 개의 업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한 해 약 29억 불 수출, 약 34억 불 수준의 수입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00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오가는 김해국제공항, 김해공항세관은 일평균 170편의 항공기와 2만 5천여 명의 해외 여행자가 출입하는 대한민국 제2의 관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인근에 위치한 용당세관은 부산 7개 구와 1개 군을 관할하는 부산 지역의 대표 세관입니다. 820여 평의 사무실 건물 외에
3,500평의 군내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수출입 행정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우편세관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부산 권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 해외 직구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기계공업단지로서 LG, 한화, 두산 등 2,500여 개의 입주업체가 있으며 이곳에 우리나라 주요 전기, 전자, 기계 수출입 업체가 창원세관을 통해 수출하는 금액은 연간 130억 불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는 해군의 핵심 진해. 우리나라 해역의 국경을 수호하는 해군과 함께 진해세관 비즈니스 센터는 진해 인근 해역 관세 국경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어 70년대 대한민국 수출 진흥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마산 자유무역지역. 현재 12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총 생산의 98%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마산세관이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마산세관에서도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에 위치한 경남 서부세관은 진주시 사천시 등 두 개 시와 무려 9개 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상평공단, 사천산업단지 등을 관할하여 제지, 섬유, 항공기부품 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육성산업의 중심세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처음으로 참전해 나라를 지켰던 사천해전. 그 사천의 바다를 이제는 사천세관 비즈니스 센터 감시자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개청 137주년의 부산 본부세관은 전국 컨테이너의 75%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세관입니다. 오늘도 1,100여 명의 세관 직원은 관세 국경의 최일선에서 사회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본부세관은 적극 행정과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이 신뢰하는 경제 성장의 도우미, 국민과 함께하는 관세 국경의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